자, 글로벌 라이브 이 시간대쯤 되면 저 2%는 이제 이제 일 다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무사히 도착하셨거든요. 이분은 무사히 도착하시기만 하면 그 다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장우석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도로 상황이 좋아서요. 네. 정확하게 빨리 왔죠. 오늘은 좀 더 네. 빨리 온 것 같은데 하여간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예.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할까요? 예. 일단 준비된 내용 보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CNBC에 나온 막 올라온 기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 얘기인데요. 조 바이든이 현재 펜실베니아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와주는 소식으로 보게 되면 현재 조 바이든이 253명의 선거인을 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7개만 하면 일단은 매직 넘버에 270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지금 펜실베니아는 선거 인단이 20명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 그러면 네. 그냥 끝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끝난 게 아니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뭐 개표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표 자체가 무효표도 들어가 있고 주소가 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아니다 이 말잖아요. 아닌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같은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은 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단 약간의 좀 흠을 잡고 있지만 근거 있는 흠이 있고 근거 없는 흠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제기하는 생떼 것 중에 생떼 같은 그런 게 있어 갖고 사실 약간 생떼 가까운 어떤 그런 좀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음흠.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나왔던 거는 지금 이제 막 10월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좋았다는 거고요. 예, 63만 8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요. 실업률은 6.9%로 사실은 7.7%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예상치 53만 명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 신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게 막 발표된 겁니까? 예, 지금 막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예. 고용 지표는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인지 미국 선물은 꽤 빠르게 반등하네요. 예, 빠르게 아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지표 중에서 부진한 게 고용 지표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온 거에 대한 네. 약간의 그런 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 물론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겠지만 예. 적어도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데 상당 일정할 거로 좀 보고 다우는 있고요. 거의 이제 보합 수준까지 예. 올라왔습니다. 실제 한 10만 건이 더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좋은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준비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을 좀 준비하면서 그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한 4일 동안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지나고 봤더니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막 선거가 막 박빙을 하면서 재밌었잖아요. 며칠 동안.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 자세히 안 봤는데 지나고 봤더니 진짜 몇 개 종목들이 이미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있고 그다음에 사상 최고치에 손만 뻗으면 닿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나가는 맵을 보시더라도 뭐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이제 요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쪽만 약간 빠진 건데 약간 조정이고요. 지금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늘 얘기하지만 빅5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빅5 쪽의 색깔이 굉장히 짙은 녹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진짜 이 빅5가 다시 한번 그 왕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상승세는 다시 한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는 일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늘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조합이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플러스 공화당 상원 아닙니까? 네. 서로 견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빅5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공화당에 상당히 많이 견제할 거라는 시각이 나와주면서 빅5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업종별로 봐도 지금 에너지 외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되게 특이한 것은 뭐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산업재 같은 구경재가 또 올라오면서 네. 약간 이제 구경재와 신경재가 밸런스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 4일 동안에 모든 업종이 올라왔다. 특히 에너지만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미 4일 동안 올라온 폭을 보게 되면요. S&P 500이 7.7%, 나스닥이 8.7%, 다우가 네, 예. 거의 7% 올라오면서 4일 만에 올라온 지수 폭치고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옆에 가로친 게 뭐냐면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냐. 네. S&P 500은 2%만 올라가면 역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고요. 나스닥은 3%, 다우는 4% 밑에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만 뻗으면 역사상 최고치 지수까지 갈 수 있는 네.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써주신 숫자가 사상 최고치 대비 얼마 남았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와우. 금방이죠, 금방.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점 대비라고 한 이 고점이라는 거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역사상 최고치 대비 4% 밑에 있고요. 애플만 조금 부진한데 13% 마이너스. 구글은 이미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고요. 페이스북은 3% 마이너스. 아마존 6%, 엔비디아가 3%, 테슬라가 12%로 엔비디아나 페이스북은 정말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차여차에 다른 거 볼 동안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 다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클래시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진드간이 예. 주식을 보유하고 무슨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로보 어드바이저 같이 뭐 그 시스템 매매하는 분들보다 그냥 주식을 사서 갖고 있으면 예, 갖고 있으면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선거가 오면 일부 현금을 보유해서 네. 다시 주가 빠지면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좋은데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착 지나고 보면 어느덧 올라와 있고 또 지나고 보면 어느덧 그 궤도에 올라오면서 만약에 주식이 없는 분들은 아 진짜 그때 왜 팔았지 하는 걸 후회가 남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내려올 때 슬슬슬슬 내려왔다가 갑자기 확 예 지금 4일만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또 플러스에서 많은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물어보시거든요. 왜 미국에는 AI라든지 예. 로봇 어드바이처럼 기기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없냐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3개월만 나온 실적 발표 때문에 네. 다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식을 사서 음흠. 물론 좋은 종목이겠죠. 예. 사서 가져가는 게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죠. 방향성보다는 그 투자하시는 게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갖고 계시면 된다. 특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빅5 쪽 그다음에 주요 기술주라고 했던 요 종목들을 예.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이라도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실적을 거치면서 검증이 받은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어차피 다 오를 때도 다 같이 오르고 빅테크들은 그냥 세트로 오르잖아요. 세트로 올라가고 세트로 빠지고 물론 이제 여기에 테슬라가 포함됐냐 아니냐는 사실 좀 뭐 고민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주요 뭐 스타 주식들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같이 움직이는 동향 그게 좀 강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냥 빅5 레버리지도 있고 TQQQ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스닥 3배 TQQQ도 있고 SQQQ는 거꾸로도 있습니다만 예, 그렇죠. 예. 그럼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아요? 어차피 장 우상향 할 거고 잠자고 있으면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기왕이면 한 번 오를 때 세 걸음 걷는 친구들이 낫지 않습니까? 이제 맨날 올라갔을 때 얘기죠. 네. 한 번 빠지면 빠지고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바로 그 얘기 말씀드린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원이 50원 되면 50% 하락이지만 네. 50원이 100원 되려고 그러면 두 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는 빠질 때마다 네. 올라갈 때 상당한 힘이 더 필요한. 그러니까 어제 보여드린 표가 뭐였냐면 네. S&P 500의 현재 올해 지금 어제자로 보게 되면 5% YTD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S&P 500 3배짜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5% 얘기하면 그러면 15% 아니냐. 예. 3배니까 그렇지만 거꾸로 15%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말씀도 맞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오랫동안 보유하고 마음 편하게 보유할 때는 네. 개별 종목이 나은 것 같고요. 개별 종목 한 15개 정도 보유하시면 마음 편하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미국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지 방향성을 찍는 게 아니니까요. 물론 이 얘기 하시면 되게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막 해서 막 작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막 이런 거 액티브한 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데 예. 그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는데 제가 원문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 포인트가 되는 원문만 갖고 온 건데요. 지금 4일 동안에 7% 올라가는 이런 아주 정말 놀라운 상승폭은 지난 50년 동안에 총 51번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내용이고 이거는 뒤에 문장이 나오지만 그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로 볼 수 있다. 약간 강세 전환이 보여줄 만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처럼 어려운 시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과거치를 보게 되면 1년 뒤에 보통 93% 확률로 해서
19.5%가 올라갔다. 갑자기 1년 동안 1년 후에 갑자기 이런 급반 등세를 보였다면 예, 급반세,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4일 만에 7% 이상이 올라가면 예. 51번 51번 동안 했을 때 어떤 평균 낸 거죠? 보통 93%의 상승 확률에 19.5%의 평균 수익률을 갖고 왔다. 상당히 높은 폭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걸 얘기하면서 원래 골드만삭스가 3,800이었습니다. 올해는 3,600이 끝나고요. 네. 향후 12개월 동안에 3,800을 잡았는데 이제는 4,100으로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굉장히 뭐 제가 4,100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 얘기니까 또 얘기하면 골드만삭스 또 과거에 또 뭐 막부틀리고 200불 뭐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네. 지금 이제 의아한 것은 아까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자로 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목표 지수를.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강한이 아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골드만삭스 이거 꼭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죠. 4,100 갈지 안 갈지. 예. 최근에 그러니까 한 이틀 3일간 갑자기 반등한 거는 원인도 잘 모르겠고 이제 놀리는 설명은 되는데 네.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올랐나 보구나. 그러나 그 폭이 상당히 가파르고 에너지가 큰 건 그냥 뭔가 쌓여있던 시장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한 걸로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럴까요? 것도 있지만 예. 내용을 좀 본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뭐 전반적으로 모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빅테크 쪽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빅테크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규제에 대한 상당히 그 두려움이 컸었죠. 있었죠? 근데 예.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식혀가면서 어차피 이들이 안 가면 지수가 못 가거든요. 오히려 여기에 지금 점수를 많이 준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2%에 나오셨을 때 보여드렸지만 지금 목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빅테크 예. 쪽에 대해 종목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력이 생긴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게 S&P 500을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예. 뭐 본부장님 뭐 내가 지금 애가 있는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20년 동안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예. 사랑스럽고 미운 아이 말고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미운 사람 없죠. 사실 이제 그 아이한테 나중에 뭔가를 네. 좀 좋게 줘야 되잖아요. 풍망한 예. 주식을 주면 안 되니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스파이라고 하는 S&P 500 ETF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S&P 많은 그대로 분들이 따라가는 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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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순간 아 이게 뭐야 이걸 무슨 돈을 벌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좀 더 정리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9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9.9%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네. 네. 오늘까지 해서 현재 YTD 기준도 보게 되면 9%가 올라왔고요. 90년 동안 9%가 오른 게 아니라 90년 동안 연평균 매년 9.9%입니다. 9.9%. 네. 그리고 연 배당률이 1.58%인데 기본적으로 5달러 52센트를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은행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네. 사실은 S&P 500이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뭐 은행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이 알아서 운영을 해주죠. 나쁜 경우 빼고 좋은 경우 넣어주고. 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4분기 이상 이익이 나와야지만 편입이 되지 않습니까? 또 국민연금도 역시 전체 포트 중에서 현재 6%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운용 비용이 0.09%로 엄청나게 저렴하죠. 싸죠. 또 이것도 365일 매일 나눠 갖고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SPY 스파이는 현재 350달러입니다. 아까 예. 현재 지금 YTD 9%고요. 이게 비싸다 하신 분들은 SFY가 또 있어. 스파이라고. SFY. 예. 스파이? 예, 스파이. 이거는 뭐예요? 고작 이거 똑같은 겁니다. 흡사한 상품이에요. 예. 흡사한 상품. 다만 그 운용사만 다르죠. S&P 500 따라가는데 네,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이거를 13달러로 계속 줄여놓은 거예요.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끔. 아, 가격을? 예. 그런데 YTD가 왜 수익률이 서로 근데 얘네들은 예. 조금 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더 많이 가져가는. 조금 약간 운용상이 약간 다릅니다. 기술이. 예. 셰프의 레시피가 예, 조금씩 다르다. 예, 그래서 조금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니, 조금 S&P 더 퍼포먼스가... 500이라고 하는 지표를 따라가는데도 그래요? 지표 중에서 얘네들 양념을 좀 친 거죠. 아, 거기에 예, 자기가 거기. 약간씩. 그래서, 예, 그래서 얘네는 현재 15%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스파이는 운용비용이 0원입니다. 0원. 0원.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 0.09. 예, 0.09는 스파이라고 하는 SPY고 아, SPY는 안 받습니다. SFY는 안 받습니다. 그럼 그들은 돈을 어디서 벌어요? 그냥 자기 다른 쪽 돈을 벌고 이거는 하나의 홍보. 서비스. 예, 서비스. 미끼 상품이에요? 예, 미끼 상품이죠. 그렇죠. 오. 뭐 보통 하면 뭐 수수료
뭐 영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런 거는 13달러면 이건 솔직히 만 한 5천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사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이걸 왜 준비했냐면 어제는 제가 헤지펀드하고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네. 헤지펀드가 못 이기거든요. 헤지펀드가 S&P 못 이기는 거죠? 예. 지금 20년째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저한테 아, 나 이겼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년만 해서 갖고 와 보십시오. 연평균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워렌 버핏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당신은 그렇죠. 주식 투자하지 말고 그렇죠. S&P 500 ETF를 사라. 네.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때 변수는 워렌 버핏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일단 확인해봐야 한다. 네. 같은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네. 예. 그래도 좀 쉽게 투자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이게 그 바이든의 힘이 좀 실리면서 두 가지 업종이 다시 한번 그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왔는데요. 하나 MJ입니다. MJ ETF인데 MJ는요 그 마리아나 관련 주입니다. 아 네. 의료용 물론 의료용이죠 의료용인데 예. 뭐 껌도 만들고 캔디도 만들고 이거 사실은 미국은 이제 좀 약간의 좀 그 법이 허용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 바이든이 이 의료용 마리아나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MJ라고 하는 의료용 마리아나 ETF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고요. 그동안 많이 내리긴 했네요. 그렇죠. 쭉빠리다가 예. 왜냐면 사실은 이게 규제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미국 외에는 다 거의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하다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 어제였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타는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인데 이거 좀 빠지다가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 이걸 그러면,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예. 예. 뭐 조 바이든이 뭐 되면 뭐 폭망할 것이다. 그런 관련적으로 여러 가지 있구만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좀 빠진 구간에서는 안 될 것 네. 같다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전히 조 바이든에 대한 뭐 수혜주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개별 뉴스를 볼 건데요. 진로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진로요? 진로. 아, 진로인데. 진로, 진로. 예, 진로. 진로인데 그 다방 직방입니다. 한국판. 아, 예.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자죠. 근데 이제 재밌네요. 예, 아시는 예. 것처럼 상당히 많이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회사고요. 흔히 얘기해서 얘네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현재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넷플릭스처럼 꾸며놨어요. 들어가게 되면. 예, 그래서 뭐 내가 집을 오피스를 보고 예, 예. 했다 그러면 계속 오피스만 보여주고요. 아하. 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그렇지. 그 네, 오피스 네, 가는 분은 네. 오피스만 보겠지. 근데 그게 되게 네. 쉬운 기술 같지만 예. 독특한 기술이라서요. 일단은 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습성의 집을 보여주면서 예. 계속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그게 숨겨져 있는.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그냥 할게. 시간 남을 때 네. 머리 식힌 겸 이것저것 들여다 보고 다니면 재밌겠네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냥 한번 내 집의 시세를 보기 위해 들어왔는데 계속 보고 있는 남의 집 시세도 보고. 옆집 시세도 아~ 보고, 예, 삼촌 시세도 보고, 내가 살고 있는 고모네 시세도 보고 막 하는 거죠. 수익 모델은 광고인가 봐요. 예,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요즘 예. 이사 많이 다닌다면서요, 미국인들. 예, 많이 다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최고의 수혜지라고 좀 불려지고 있습니다. 진로. 네, 또 스퀘어라는 기업 있죠. 예. 모바일 결제 회사.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소 상인들의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할지, 네. 직원을 어떻게 뽑을지. 세 번째 고민이 어떻게 하면 결제를 편하게 할지거든요. 네. 결제를 도와주는 회사인데, 요 스마트폰을 딱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보게 되면 EPS가 원래 16센트였는데 두 배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0%가 나와주면서 예, 이것도 한번.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오늘 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벤사 같은 건가요? 그럼 벤사죠. 그렇죠. 아,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그 그렇죠. 카드 단말기 없는 자영업자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약간 특이한 것은 네. 그걸 이제 긁고 나면 보통 그게 장부 온라인 그 프로그램상에 딱 장부가 딱 기록이 돼갖고 네. 결국에는 고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통계부터 예. 시작해서 어떤 컨설팅까지 가능합니다. 네. 너희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매출이 좀 뭔가 된 것 같다 해서 돈만 조금만 내면 그래서 네. 사실 중소상인들의 보기에 빛이죠, 빛 같은 회사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국내는 쉽지 않거든요. 가면 좀 따기가. 근데 여기는 상당히 쉽게 되고. 바로 해주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 이 잭도시 회장이 트위터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똑같아요, 창업자가. 아 그래요? 예, 트위터 창업자가. 예, 잭도시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스퀘어 보이죠? 스퀘어. 스퀘어. 예. 그리고 이제 잭도시가 운영하는 또 하나는 트위터인데 잭도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예. 또 돈을 막 기부해서 그 종수상을 도와주는 예. 그런 것도 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우버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요. 네. 우버는 마이너스 65센트에서 62센트 조금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딱 같이 보여드리면 딱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차량 공유 쪽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근데 딜리버리가 좋아졌죠. 쉽게 얘기하면 우버이츠인데 네. 우버이츠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뭐 실적이 약간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이걸 좋은 실적이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다. 왜냐면 이제 본연의 이 사업은 원래 이쪽 차량 공유 쪽이잖아요. 음식 배달로 커버를 하고 있다는 네. 말이죠. 네, 지금 예. 이제 우버이츠로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약간 아쉽지만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주민 발의안 22호가 이제 되면서 그 AB5법 쉽게 얘기하면 그 드라이버를 정직원 전환하라고 하는 그 법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이번에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그저께 말씀했나 우버하고 리프트는 그런 이제 직원들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런 게 호재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로쿠는 아시겠지만 셋톱박스 업체인데 이거 하나 갖다 놓으시게 되면 넷플릭스부터 훌루부터 다 같이 볼 수 있는 예, 버튼 하나 누르면 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영상을 이것도 아. 보게 되면 실적이 적자 40센트였는데 이번에 9센트 흑자로 저거 월 사용료 있는 모양이죠? 예, 있죠. 근데 이 보게 되면 네. 이번에 포인트가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아.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TV에다 붙여놓으면 네, 그렇죠. 지금 네. YOY 기준에서 73% 매출 성장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렉트로 아치 여러분도 좋아하시는데 좀 게임을 덜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 스포츠 게임이 많아서 그런가 이번 실적 약간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EPS는 전년 동기 대비 78%가 감소했고요. 매출은 14% 감소하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배당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전혀 주가에 지금 도움이 안 되는. 예. 왜요? 왜냐면 0.17달러면 너무 작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빠져서. 일단, 네, 그래서 일단 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펠로톤이 사실 이제 늘 얘기했지만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2% 폭증하면서 굉장히 네. 좋은 어떤 그런 주가를 보였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공급 차질이 우려가 돼서 시간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아하,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3차 확산의 우려 때문에 집에 다 들어놓고 네. 뭔가 운동하려고 하는 층이 많아지고 있다. 이 여자분들 좀 운전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 자전거에 이런 단말과 달려 있고 그걸 보면서 네. 따라하는 그런 운동이죠. 일단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죠. 공급이 안 된다는 거. 네. 저게 하락할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저는 뭐예요. 뭐. 근데 이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빠진다는 건 좀 행복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분간 3차 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펠로톤에 대한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뉴스로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온 뉴스는 코로나에 대한 얘기인데 엊그저께 10만 2천 명을 돌파했어요. 네. 10만 명 돌파했다고 했는데 지금 12만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지금 총 확진자가 1천만 명에 근접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거 걱정 많이 하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이 이번에 11월 26일입니다. 네. 그때가 되면 20만 명 될 것이다. 확진자가. 네. 그다음에 연말 되면 50만 명도 가능하다는 경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음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이유는 네. 이유는 뭐냐면 역학조사가 안 된다. 동선 파악이 안 된다. 그냥 협조도 안 한다. 뭐 그렇게 네. 그냥 뭐 어디 갔는지 모른다. 얘기도 안 하고. 방치 상태라는 거죠. 네. 사실 예. 이제 미국은 한국이야 뭐 어디 갔더니 다 얘기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얘기 안 하잖아요. 예.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깜깜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연말 가면 50만 명도 가능하다 하는데 50만 명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거는 그래서 좀 백신이 안 나오면 미국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숫자는 ETF로 못 만드나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확진자 수를 네. 반영해서 ETF를 만들면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를 나는 예측하겠다. 일종의 파생 상품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냥 네. 게임에 불과할까요? 그럼 네.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뭐, 들어서. 근데 네. 할 수 있는데 네. 확진자를 가지고 뭐 상품 만든다는 것 자체 인간적이죠.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좀 나온 뉴스들 좀 기업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CNBC에 들어오시면요. 네. 보통 기업 뉴스는 쭉 내려보시면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딱 가운데 뭐가 있냐면 탑 바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빠진 게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쭉 보시면 항상 그 밑에쯤에 딱 나오거든요. 여기 딱 있죠. 예. 위치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자,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CVS 헬스부터 볼까요? CVS 헬스는 약국 체인점입니다. 미국의 1등 기업인데요. 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은데. 부사장이죠. 부사장이 이번에 CEO를 바뀌었다는 거. 이건 네. 뭐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는 일단 시간에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동안 했던 CEO의 역할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올라간다고 하니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티는 그 한 달 반 전에 S&P500에서 쫓겨난 화장품 회사예요. 아, 코티? 예. 예. 쫓겨났는데 이번에 실적을 잘 발표했고요. 시간에 10% 올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 이 화장품을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스크 쓰게 되면.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옆에 뭐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 지워져서 예. 하던 분들은 더 자주 해야 될 것 예. 같던데. 더 자주 해야 된다는 예. 아시네요. 그런 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역설적으로 예. 화장품이 더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허쉬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 한 게 14센트가 비트에서 1.86이 나왔는데요. 집에 계신 분들이 많고 있다 보니까 초콜릿 칩, 네. 코코아를 많이 드셨다. 아, 군것질 수혜죠.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 거가 땡긴 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일단 그런 것들이 됐고 또 특히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많이 먹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예. 아마 이건 다음 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허쉬가 현재 시간에서 2%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의외로 강한 종목입니다. 허쉬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초콜릿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자주 가겠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네. 늘상 주가가 예, 항상 좋았습니다. 예. 초콜릿. 지금 안 드시겠지만. 그리고 또 메리어트 호텔이 실적이 조금 잘 나왔죠. 잘 네. 나왔는데 메리어트 호텔은 잘 나온 이유는 그 비즈니스 것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일단 했다. 근데 물론 이제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지만 네. 일단은 약간 좋아진 걸로 해서 시간에서 1% 올라간다 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코는 아니 저기 스퀘어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로코도 말씀드렸고 윈 리조트는 최악이죠. 적자 4달러 적자였는데. 적자가 7달러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안 가겠죠, 당연히.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실적에 좀 많이 반영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5번 아까 말씀드렸고 플라톤도 말씀드렸고요. 이 얘기도 말씀드렸고 진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된 듯합니다. 네, 장이 예.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지금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63만 8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빠르게 좀 하락을 메꾸면서 지금 약보합 정도입니다. S&P 500이 0.14%, 다우가 네. 0.13%, 나스닥 0.25%로 뭐 거의 안 빠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서 이 정도면 그냥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뭐 고용 지표 있겠습니다만 꽤 잘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경제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는 지표이겠어요. 네, 그렇죠. 사실 예.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는데 일단은 사실 고용이 돼야지만 돈을 또 쓸 것이고 그렇겠죠. 이게 근간이 소비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요 고용 지표가 네 가지 같이 나오거든요. 네. 신규 일자리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그다음에 주간 노동 시간인데 네. 주간 노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요 세 가지 신규 일자리, 실업률, 시간 내 임금이 다 올라가는 이번에 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향후 고용 지표에 대한 약간의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재미있는 종목 많이 들었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미제 직방. 아, 직방요? 네. 진로. 예. 가서 한번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미국 부동산은 얼마쯤 하는지. 자, 오늘도 이번 주도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잘 지냈습니다. 자, 금요일 밤이네요. 아, 금요일 밤은 조금 늦게까지 장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영화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재활용 쓰레기 빨리 버리실 분들은 빨리 버리시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한 주가 갑니다. 자, 이 프로 여기서 인사 드릴 거고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또 재미있게 대화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생각났던 거 한번 얘기했어요. 잘못했어요. 채팅창에서 아까 저 확진자 수 이 테이프 만든다고 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용서 안 해 주신다고. 오늘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스터 장우석 본부장님이었고요. 저는 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